안녕하세요. 엣지TV 엣지입니다. 엣지가 오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박 2일 어디로 가느냐. 장령에 있는 장척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인근에 있는 저주지들은 봄이 천천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지금 고기가 나온다고 하는 장척지 여러분들하고 턱걸이 손맛, 턱걸이 월척들 손맛 운 좋으면 오차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장척지를 한번 떠나보시죠.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렛츠 겟 잇. 국수 한 그릇 묶고 가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대구를 들어왔습니다. 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로 너와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따뜻한 모닝커피의 향기가 오늘 하루도 날 기대하게 만드는 걸. 우리 오늘은 또 어떻게 지낼까. 호수 말받침을 이제 피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가 자대를 탄탄 롱롱다리가 3.5m 4m 짜리를 앞에 다 펴도 안 닿아요. 이게 석축에다가 앞쪽이 준설을 해놔 가지고 한 4.5m 정도 나옵니다. 뒤로 물리고 겨우 쳤는데 앞쪽에 푹 꺼지면은 오늘 낚시는 접어야 될 판입니다. 이거 완전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지만 좌우측에 또 버드나무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불안불안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낚시하신 분들이 많이 처박히셨대요. 앞으로 조심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와 함께 갑니다. 여기 포인트를 소개를 하면 옆에 계신 형님이나 주위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저수지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앞쪽은 요 바로 자대 앞쪽은 준수를 해서 한 4m에서 4.5m가 나오고 저기 풀 있는 데 있죠. 연줄기라 그러네요. 연줄기들이 저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저쪽은 2m 내외권이랍니다.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찼기 때문에 2m 내외권이라 그러니까, 아, 연줄기 너무 붙이면 또 많이 걸리고, 그 앞쪽으로 해서 세팅을 하라 그러네요. 우측에 저 동해령이 뭐 같이 붙어 있는데 자리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워낙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 전수지 워낙 크다 보니까 벌골이 한 150명, 거의 한 200명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측에 형님이 낚싯대를 빼준다 하니까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이방 낚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물색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막 둘이 오버타이 보이네. 12대만 깎게요. 12대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철 세팅 다 했습니다. 자, 대결 스마트 찌죠. 환상적인 입질 보겠습니다. 자, 대결 스마트 찌. 자, 중국산 사이오 건전지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끼면 스마트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 반대로 끼면 스마트 기능을 잠궈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은 주간이니까 그냥 넣어놓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딱딱한 거 이거 썼어? 안 딱딱하다고?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좋다. 슈퍼인데? 아, 이거도 부드럽네. 초강그랜드 뜰채죠. 초강그랜드 뜰채 5단 줌 뜰채입니다. 이렇게 망은 30파이에서 40파이 종류가 있고요. 35, 40파이가 있고요. 저는 이게 35짜리입니다 이렇게 1단 빼고, 2단 빼고, 3단 빼고, 4단, 5단까지. 자, 초강 몬스트 44대입니다. 44대로 일단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아, 멋지네요. 네. 지금 이 앞쪽은 한 4m, 5m 나오고, 장하대 바로 밑쪽은 저쪽 연이 있는 줄기 쪽으로 해보니까 한 1.5m 미만입니다. 아, 상당히 좋습니다. 고기가 저쪽으로 타고 돌겠죠. 아, 돈턱 앞쪽으로 그렇게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자, 대충 이렇게 이제 던져 놨습니다. 짧게는 22대부터 길게는 52대까지 12대를 폈습니다. 저쪽에 연줄기가 있는 쪽, 저쪽까지 붙여서 깊은 쪽 앞쪽 4.5m 에도 넣고 우측 좌측 다 넣습니다. 짧은 데까지 어디에서 입질 오느냐에 따라 갖고 내일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건배! 자, 사자를 위해서. 어, 됐다. 아하! 좋아! 와, 얘네 나오면 좋다. 주름만 먹어도 좋다. 무조건 나오면 좋다. 오늘 막 형수 때문에 막 호강한다. 아니에요. 원래는 밥 차리고, 막, 재배하고 밥 차리고 그게 네. 바쁜데.
그렇지. 아이고 뭐 시알 뭐 잡니다. 쳤습니다. 자, 그래도 철수가 나와줍니다. 20, 한 3살 되겠다. 자, 요태 먹고 나왔습니다. 입질이 억수로 예민하네. 아따. 자, 요거는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렁이. 오늘 지렁이 먹고 나왔네. 아, 초강 몬스터 2대 나왔습니다. 2대. 자, 이쁘다. 자,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창녕 목욕탕에 와서 깔끔한 씻고 오늘 2박째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항이 좀 낫겠죠. 지금 목욕하는 사이에 일행이 제 낚시 때 자동방 월척 한 마리 잡아놨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오, 잘 좋은데. 야, 얼척입니다. 가만히 있거라. 그렇지는 못했는데. 자, 얼척입니다, 얼척. 이 상처가 많이 났나? 얼척입니다. 아, 시커멓다. 눈도 맛이 갔고, 눈도 봉사고, 한쪽 눈이, 그 비늘이 많이 상했네. 비늘이 많이 상해서 눈도 봉사고, 나와줘야 되겠다. 가라. 빨리 나와줘야 된다, 저는. 아니, 뭐, 이거 야외에서 이래 잘 먹어야 되겠나, 이거. 와, 찌개 종류만 두 개, 뭐. 찌개, 둘 찌개. 와. 김참무시가 있고,
부르치기요? 김치찌개. 어, 김치찌개. 형님, 오늘 4자 가는 겁니다. 어디? 4자. 4자. 4자 아니라도, 허리끝만이라도 몇 마리 잡게 해주십시오. 예. 지켜주십시오. 누구한테 말하는 거. 어. 어. 그렇지. 아, 편집한다. 이야, 동일해 힘 봐줬다. 자, 우, 어. 널 잡아. 카메라에 담았다. 할 수 없지 뭐. 자는 살룸메이다. 고기 이쁘던데. 어차피 갈 거 일찍 간다 생각해라. 야, 조각몬스터 56대에 일찍 왔는데 제가 지금 어제 하루 촬영했기 때문에 녹화본을 필요한 것만 잘라내고 오늘 밤에 또 녹화를 위해서 그거 하는 사이에 동일행이 봐줬어요. 옆으로 쫙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세 배를 감아버렸네, 순식간에. 아이. 일 많네, 일 많아. 손 많이 간다. 그렇지. 그렇지. 조각 몬스터 60대에 나왔습니다. 60대. 요걸 한 30. 아니, 32 될까? 그렇지. 어. 그렇지. 한 마리 걸. 한 마리 걸. 오이, 제법 크다. 아, 자기야. 댄 조항은 어떤가 물어보는. 와, 그냥 좋습니다. 자, 상체가 약간 있네요. 30, 한 3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새벽 1시 9분입니다. 1시 9분인데, 2시부터 본격적인 입질이 온다 하니까 지금 저녁에 한 올 두 마리 정도 세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 놓쳐버리고 두 마리 정도 했거든요. 오늘 밤에는 좀 재밌게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기가 막힙니다. 화이팅 합시다. 막재한다. 막재. 막재한다고. 그니까. 아, 이렇게 두 개 걷을게. 자, 요건 놓치면 안 된다. 힘이 얼마나 좋은데. 조각 몬스터 60대에 나왔습니다. 60대. 요건 한 30, 아니, 32 될라?
32 정도 되네. 32 정도 됩니다. 조각 몬스터 60대 환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G가 벌겋게 올라왔습니다. 낙대 두 개 건네 뛰었다. 오, 묵직하다. 우와. 수압 좋았습니다. 33 정도 되겠습니다. 초강 몬스터 50대에 나왔어요. 50대. 몬스터 50대에 환상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에이야. 쫙 예쁜다. 어, 이건 크다. 자. 30, 한 4 된다. 자, 예쁩니다. 5, 6대 나왔습니다. 초모스도 5, 6대 옥수수에 나왔습니다. 지금 돈턱에 올려놓은 데서 다 입질이 와요. 네, 노라 입도. 시원하네. 한 30, 한 2, 3 되겠네요. 아, 이쁩니다. 초가몬스터 5, 6대 나왔습니다. 오늘 짱대에서 완전히 타자갑니다. 짱대로 타자간다.
옆으로 가 나가고. 에이, 이쁘네요. 방 좋다. 방 좋네. 초가몬스트 오이대 나왔습니다. 오이대. 오이대 둔턱에 올려놓은 데서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쁩니다. 좋습니다. 아, 다 빵이 좋네. 56대 나왔습니다. 초가몬스터 56대 옥수수에 나왔습니다. 지금 둔턱에 올려놓은 데서 다 입질이 와요. 이놈들이 다 거의 뭐 힘 좋네요. 아, 시열 좋습니다. 34호 정도 됩니다. 아, 오늘 사팔대에 나왔습니다. 초가몬스터 사팔대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이놈이 옆으로 쬐면서 막 대를 세 대를 다 감아버리니. 잠시 뭐 옆에 미끼 던진다고 보다 보면 지금 뭐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컵 한 마리 나왔습니다. 34.5 됩니다. 한 4.5 되는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다 올척이나 뭐. 다 올리네. 이거 고기까지 나오게. 감사합니다. 잘 가라. 사자대 소라. 사자대 소나. 자. 쓰레기 좀 줍시다. 아, 이번 다 줄 순 없고. 이 깐봉지 시체 들었는 거 아이가 이거? 아무 시체 들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이거 너무하다. 묵직한 거 보니까 시체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냄새도 안 나고. 장갑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또 야나 보고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야, 여기에 고기를 많이 잡으셨네요. 응? 여기서 그냥 고기를 많이 잡는다. 복을 먹이고 경치 보러 다닌다 생각해야지. 마대, 마대는 피고. 마대 고기 피자.